179,29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MI텍입니다. MI텍은 1991년 설립된 동사는 비혈관용 스텐트와 비뇨기과 세석기를 제조, 판매하는 의료기기 전문업체임 주력 제품은 소화기, 소화기관용 스텐트로 3천여 가지의 디자인을 보유하고 있음. 수작업 방법으로 독특한 구조와 고객 맞춤형 다양한 제품을 생산 판매함. 동사는 주요 사업인 비혈관 스텐트와 시너지 효과가 있는 소화기 내과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 위해 2020년 6월 후지필름 소화기 내시경 장비를 국내에 수입 / 유통 판매를 시작함. 기업 개요 대시 비혈관용 스텐트와 비뇨기과 세석기를 제조, 판매하는 의료기기 전문 기업이며, 주요 제품은 소화기관용 스텐트임. 대시 국내 최초로 소화기관이 막혔을 때, 이를 뚫기 위해 체내에 삽입되는 금속망 형태의 소화기 스텐트를 개발함에 따라 국내 1위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음. 대시 2019년 2월 GMS바이오의 혈당 측정기 제조사업 인수, 3월 피부 개선 미용기기인 클리어뷰의 식약처 허가 등 사업 다각화 추진 중. 재무 대시 소화기 스텐트 및 세석기의 판매가 부진하였으나, 내시경 장비, 혈당 측정기의 판매 증가하며 전년 동기 대비 매출 규모 확대. 대시 원가 및 판관비 부담 완화로 영업이익률 전년 동기 대비 상승. 법인세 증가에도 외화환산 관련 이익과 금융자산 처분 이익 증가하며 순이익률도 상승. 대시 글로벌 의료기기 시장의 성장과 고령화 가속화에 따른 스텐트 수요 증가, 유럽과 미국 등 해외시장 확대와 환율 영향 등으로 매출 성장 전망. 2023년 4월 21일 11시 55분 기준 장중 MI텍의 시가총액은 4,442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MI텍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71위입니다. MI텍의 상장 주식수는 3,211만 5,678주입니다. MI텍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MI텍의 퍼은 22.86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5.01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8.35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605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2604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4.26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605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5.31배, 2,604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0.87%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65번지억 원, 132억 원, 203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67번지억 원, 122억 원, 191억 원입니다. MI텍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2번지 57%이고 유보율은 412.93%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43.36이며 전일 대비해서 19.75-0.77%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76.32이며 전일 대비해서 9.39-1.06%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MI텍의 2023년 4월 21일 11시 55분 기준 장중.